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와이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우리 멀리서 우리 꽃동생이 보내준 사랑둥이 펜타스입니다. 제가 펜타스가 없다고 이렇게 삽목해서 귀여운 꽃을 물고 있는 아이를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꽃을 키우는 마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애기 아두가도 이렇게 얌전하게 봤어요. 포장도 꼼꼼하게 잘 해서 흙 하나 뒤집어지지 않고 잘 왔답니다. 대모르 삽목이도 왔는데요. 아직 정식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아직 습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캡을 씌워줬습니다. 지금 생생하거든요. 요 아이는, 볼까요? 이름표가? 이 고산 물망초랍니다. 요렇게 포장해서 뚜껑 딱 덮어서 오니까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고 잘 왔답니다. 물망초가 또 꽃이 예쁘죠. 제가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이 아이들 잘 키우는 거겠지요. 또 바위 바이올렛 저에게 없는 것도 챙겨서 같이 보내줬어요. 이 아이도 꽃이 싹소름처럼 꽃이 보라한 꽃이 피던데요. 제가 또 이렇게 바위 바이올렛을 키워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네요. 릴리안 안드레아라는 요 아이도 제가 멀리 우리 꽃 키우는 동생이 보내준 것이랍니다. 지금 아주 싱싱하게 제가 물 말라서 왔던데요. 제가 물 많이 줘서 지금 싱싱하게 머지않아 꽃대를 물어줄 것 같네요. 요 싹소름도 제가 처음에 하나 삽목둥이 요렇게 한 가지, 삽목이 한 가지 이제 뿌리 겨우 내린 거 제가 나눔 받아서 이 싹소름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얘가 은근히 삽목도 잘 되고, 꽃도 이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가득, 이거 15cm 정도 되는 분인데요. 이게 한 순식간에 이렇게 꺾어서 삽목하고 하니까 이렇게 가득, 한 화분이 되고요. 또 제가 오히려 나눔하는 그런 지금 자리에까지 왔는데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들, 또 식물 키우면서 이렇게 서로 정을 주고받는 것도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프릴 사랑초 좀 보세요. 햇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지금 한 뼘입니다. 꽃대가. 꽃대를 길게 늘어뜨린답니다. 이거 꽃, 이 햇빛이 부족하면 꽃대도 길게 나와요. 신기하죠? 얘가 아주 꽃도 많이 보여주고 색감도 은은해서 참 예쁜 아이인데요. 또 이렇게 또, 또 외목대로도 키워보고요. 싹소름. 제법 외목대 얼굴이 풍성하게 자랐죠. 제가 한 뼘이 넘는 키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키우면서 또 삽목해서 나눔하고 또 주고받는 정이 아주 크답니다. 여기 사랑둥이 사랑초들도 이렇게 쑥쑥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알뿌리 심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받기만 할 수는 없죠. 서로 주고받는 정이랍니다. 제가 발렌타인 자스민 이렇게 삽목해 놨던 아이, 제가 나누어서 또 분갈이도 하고 또 포장해서 또 사랑을 갚으려고 지금 포장하기 전에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이 아이는 햇빛을 많이 보면 꽃을 정말 많이 피워주는 아이예요. 이 끝으로, 이 줄기 끝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 자르기가 쉽지 않은 아이인데요. 봄에 조금 짧다 쉽게 잘라서 키우면 가지도 풍성해지고 너무 얘가 키가 무지 잘 커요. 그래서 잘라서 삽목한 아이거든요. 또 그래서 제 오늘은 저는 이제 조금 긴 분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다육이뿐이에요. 이 말하자면 긴 분에다가 이 아이들 일부 심고 또 포장해서 또 멀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많이 크는 아이라 조금 높은 분에 심어주는 것이 좋고요.
여기가 무난해요. 무난하면서 꽃도 잘 피워주는 아이랍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꽃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감을 가진 아이죠. 꽃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삽목도 잘 돼요, 또. 삽목이 안 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섯 개를 꽂아놨잖아요. 다 삽목이 다 잘, 뿌리가 잘 내렸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뽑았더니 뽑히질 않아요. 이제 15cm 분인데 아주 꽉 찼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면 꽃이 무거워서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조금 롱분에다 심어주면 좋고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 꽃 피는 식물들은 거의 꽃 햇빛을 많이, 햇빛 요구량이 높답니다. 2개를 보내드리고, 이제 뿌리가 밑에까지 났어요. 이렇게 이대로 보내주면 아마 뭐 내년 봄부터는 아주 뭐꽃 피우면서 폭풍 성장할 겁니다. 아주. 제가 작년에 그 정의의 힐링 공간, 정의 스토리님에게 이거 삽목이 하나, 이거는 키가 크죠. 이거보다 작은 아이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꽃이 이쁘게 폈는지 잘 키워가지고, 꽃 피웠다고 소식 주고 하니까 너무 얘가 잘 크고 또잘 키웠어요. 정의의 힐링 스토리님이 꽃을 또 예뻐하고 잘 키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꽃대 맺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2개 보내드릴게요. 조금 택배 과정에서 이게 이 뿌리만 살아 있으면 얘가 삽목도 잘 되니까 아주 걱정 없거든요. 여기 비닐에다가 흙 조금 넣고 물 조금 넣고 그냥 뽁뽁 싸서 보내면 뭐 택비도 뭐 기본 택비도 보낼 것 같습니다. 택배 포장할 걱정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주 밑에 배수층은 항상 조금 깊은 분에는 배수층을 또몇 센치 좀 두껍게 깔아주는 게 좋겠죠. 여름에 이제 봄뭐 가을 이럴 때는 이렇게 뭐큰 문제가 없는데, 여름 지내기 위해서는 배수층이 필수랍니다. 배수층 깔고 흙을 일부 넣어놨고요. 이렇게 외목대처럼 나란히 이렇게 심어서 꽃이 피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쓰러지, 앞으로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갈이를 해봅니다. 흙은 제가 마침 제가 금목산업사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상토 우리 화초와이프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벤트, 공동구매, 거기서 마침 어제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옥산업사 흙이 좋더라고요. 저는 써보니까. 이게 상토거든요. 이 상토, 분갈이 흙이 아니고 상토인데, 상토에다 저는 뭘 섞었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딱 떡이 지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포실하게, 이렇게 그대로 흘러내려요. 플라이트도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섞여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계피가루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계란껍데기 이렇게 조금 부순 거, 계란껍데기 그냥 말려 가지고 그냥 한번 볶아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그냥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조금 갈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냥 굵은 이렇게 재활용 흙들, 마사 많이 섞인 거 이런 거좀 섞어서 그냥 저는 상토랑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수가 잘 되면 뿌리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애들이 죽지는 않죠. 조금 더디 자랄 수는 있죠. 근데 완전 100% 상토는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 상토를 쓰면 너무 이제 물 빠짐이나 이런 데서 조금 여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더디게 자라더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좋다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의 흙은 다육이 분갈이하고 나온 뭐 재활용 흙이나 그런 흙은 거의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완전히 오래된 흙이 아니면 그냥 거의 재활용해서 쓴답니다. 이렇게 쓰고 살짝이 당기다시피 우리 나무 심을 때 그러잖아요.
나무 심을 때 보면 심어서 살짝이 든다 싶게 이렇게 흙을 채워주잖아요. 뿌리 사이에 흙들이 골고루 더잘 들어갈 거예요. 가장자리로 그냥 흙을 조금만 더 채워줍니다. 흙을 분갈이로 오래 못해주면 막 떡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애써서 눌러서 넣지는 않고요. 물을 주면 줄수록 흙이 딱딱해지고 떡져요. 그러면 공기순환이 안 되겠죠. 이 정도 해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명관수 좋다는 얘기가 아래에서 뿌리가 직접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뿌리가 생기가 있고 흙도 덜 다져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육이나 식물이나 저명관수 우리가 다 해줄 순 없지만 최대한 저명관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식물 택배 사면서 또 받은 얘기 나누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항상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많으신 걸로,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서로 내거네거 서로 나누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이제 곧또 환절기가 오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물을 듬뿍 줄 거고요. 밑에 물도 담그면서 위에서 물도 좀 줘서 분갈이하고 바로 땡볕으로 나가면 힘들어요. 아무리 햇빛을 좋아해도 한 일주일 정도 방근을 해서 요양을 한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